마태복음 6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주님은 연약하고 필요를 많이 가진 청중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회당과 거리에서 드리는 거창한 기도가 아닌 은밀한 중에 드리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은밀한 기도란 우리가 날마다 하는 일상의 일에 종사할 때에 마음을 하늘로 향하고 하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길을 갈 때든지 분주한 업무 중에서든지 마음의 불안과 불평과 불신이 가득 차려는 혼란한 때에 즉시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드리는 묵묵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꽃의 향기와 같이 은혜의 보좌 앞에 상달될 것이며 비록 소리 없는 작은 기도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즉각적이고 진실한 기도로 인하여 원수의 계획들은 좌절될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패배당하지 않으며 어떤 악한 괴교도 그의 평화를 파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능력과 또 하나님의 모든 부요함은 은밀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의 구원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런 긴밀한 기도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들의 마음으로 항상 주님께 꽃향기 같은 기도를 하늘 제단에 올리는 지혜로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